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쇼던 언들의 고막을 털털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 오늘 이분들과 함께 멋지게 30분을 꽉 채워보도록 하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도끼 품고 날아오를 악동들입니다. 이분 어서 오세요. 단체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네. 야, 오늘 7인조 완전체가 왔습니다. 완전체. 이분 요즘에 핫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니까. 자, 한 분씩 인사할까요? 한빈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안무 단장을 맡고 있는 박한빈입니다. 안무 단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의 리더 케이타입니다. 케이타. 케이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에서 섹시 컨셉 담당을 맡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섹시 컨셉. 컨셉이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분에서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유승환입니다. 유승환! 메인 보컬. 네, 안녕하세요. 이분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지윤서입니다. 유서. 네, 안녕하세요. 이분에서 올라운더 맡고 있는 문재현입니다. 올라운더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에서 막내와 그리고 댄싱 머신까지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댄싱 머신이잖아요. 예. 역시. 걸투시에서 올라운더를 맡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오늘 뭘 맡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다 맡고 있는 한입니다. 야, 데뷔한 지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된 신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컬투쇼에는 또 처음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분의 좀 그룹명, 이분의 뜻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이분이라는 이름은요. Evening Youist Edward이라는 단어들의 줄임말인데요. 마지막은 불어인가요? 네, 그 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별이 무슨 뜻 뭐예요? 에뚜얼? 에뚜얼이에요. 에뚜얼이? 에뚜얼이야. 네. 에뚜얼. 에뚜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네. 약간 좀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별이 되어서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케이타 리더가 또 설명을 해 주네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케이타 군이 지금 일본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니, 한국 발음이 너무 왔습니다. 정확하고. 맞아요. 유일한 외국 멤버인데 말을 네. 너무 잘하고 리더까지. 리더를 맡았어요, 또? 그러니까. 네. 한국말을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네네. 그렇구나.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요. 멤버 전원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 보이즈 플랜이 출연자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또 끝내고 나서 이제 딱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언더 뭐예요? 이 언더독이 팀의 정체성이라는데 이게 어때? 정체성이 뭐예요, 언더독이? 언더독이라는 게 어떤 정체성입니까? 네, 저희 이제 젤리피쉬 대표님 이제 황세준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이게 겸손하고 또 이제 항상 뭐든지 이렇게 도전적인 마음으로 임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너희는 이제 언더독의 마음가짐으로 이제 활동에 임하면 된다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이제 언더독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좀 헝그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좀 겸손하게 안절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라. 와. 아니 근데 이분에 정현 씨가 두 분이나 계세요. 우리 이정현 군이 있고 문정현 군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보통 이렇게 좀 뭐 큰 정현 작은 정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 불러요? 잘 알고 계시는데요. 큰 정현 작은 정현으로 말을 부릅니다. 오, 맞췄다. 네. 그리고 뭐 이정 문정 이렇게도 부르고. 아, 네. 뭐 어떻게 부른다고? 이정 문정. 이정 문정. 네. 아, 성을 따서. 네, 네. 이정현 큰 정현이에요? 맞습니다. 문정현이 조금 작은 정현. 네, 살짝 작은 정현. 네. 나이로 하는 건가요? 키로 하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아, 둘 다요? 네, 네.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뭐 잘생긴 게 둘 다 잘생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맞아. 네, 네, 네. 근데 뭐 잘 정현, 못 정현은 좀 너무하잖아요. 아이돌에서는 안 어울리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돌에서는 안 어울리네. 우리 143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문정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문혜경입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문 씨가 주변에 많이 없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문정현 군은 어디 문 씨예요? 문혜경 씨 어디 문 씨인가요? 문혜경 씨 어디 계세요? 저요? 네, 어디 문 씨예요? 저
마이크를 좀 들어보세요. 예. 너무 반가워하시길래. 네. 남평문 씨요. 남평문 씨요. 우리. 똑같은. 아 남평문 씨? 문 씨는 하나밖에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똑같은 문 씨예요? 네. 네. 문 씨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그렇다고 그래서 주변에 아,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집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평문 씨가 별로 없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아버님도 계시고 또 남자 형제 있습니까? 네 오빠 있어요. 오빠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네. 한판 늦었어요. 네, 3초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현 씨가 집안 우리 분께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네. 네 남평문 씨에게 사료입니다. 사료. 진짜 그 사료 아시죠? 사료.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예, 그 사료입니다. 진짜 사료인가요? 예, 예 담백하니 아. 맛있어요. 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예 드셔보세요. 예. 예. 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좀 고막 털이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좋죠 좋죠. 제목이 뭡니까? 어글리입니다. 저희 이제 타이틀곡인 어글리는 강렬한 비트가 돋보이는 그리고 어떠한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거침없이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와.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어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글 제목이 아, 저, 왜 어글리해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들 어글... 잘생겨가지고 어글리를 부르기엔 좀 너무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어글리라는 뜻이 다소 이제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의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도 그냥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에 담아서 어글리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우 군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되게 어려 보이는데 막내입니까? 네 제가 막내입니다. 지금 지우 군 얘기 나온 김에 댄싱 머신이잖아요. 네네. 이번이 좀 퍼포먼스 위주의 곡이라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저번 곡 이제 저희의 타이틀 저번에 이제 타이틀곡인 트러블보다 조금 더 춤적으로 보여드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한빈 씨가 또 안무를 짰나요? 짜진 않았고 저희 최영준 단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최영준 단장님. 최영준 네. 단장님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그. 스맨파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그게 나오신 분이구나 맞아요 와. 아니 안무 때문에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네. 코어 운동 주로 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뭔가 하체 위주의 안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 한 다리로 스쿼트 하기 한 다리로? 스쿼트? 네, 약간 한 다리로 중심 잡기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젊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네. 두 다리도 힘든데 한 그러니까. 다리로 잘하셨네요. 자 이분이 이번 신곡 발매를 할 때 음악 방송 1위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달성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벌써 예! 무려 2관왕. 쇼챔에서 한번 뮤뱅에서 한번. 네, 네 맞습니다. 약간 이게 울먹인 친구 없습니까? 멤버 중에? 케이타 형이. 케이타 형이. 네. 왜 울었어요, 케이타? 제가 이제 이 꿈을 꾼 지 좀 오래됐는데 그만큼 노력했던 것들이 되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너무 깊은 순간이어서 약간 감정이 많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울먹이는 건 아니죠? 지금 눈이 촉촉한 거죠? 생각하면 다시 좀 눈물이 좀. 진짜? 근데 이제 뭐 그런 소감 같은 거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못한 말 있어요, 혹시? 아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맞아 정신없고 진짜 생각 나는 대로만 계속 이렇게 뱉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어글리를 이제 들어볼 건데 그 우리 팀의 퍼포먼스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노래는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그 무대에서 살짝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무대로 모십니다. 어글리 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어딜 가던 좀 시끄러워 Dreaming like a jinx 뭐가 두려워 줄을 맞추기 너무 별난 shape 되려다 쳤나 제발 me and my whole pack 애를 저질러도 이상할 것 없지 던져 백샷 got it so steady 정신은 자리 대쯤 매미난 액션 눈이 편해서 그때 누가 보든 말든 we go crazy 그래 솔직한 it's more like it Just do what you wanna do
보든 말든 we go make it 포기 몰라 ain't no lie.전곡을 다 퍼포먼스를 보여주셔. 진짜 열정이 풀 에너지로. 야. 열정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청객분들도 난리가 났고 사실 지금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넋놓고 보시느라고 문자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뒤늦게라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예, 아유. 자 4173. 오늘 시력이 1.5로 정상 회복된 것 같아요. 네, 자연 렌즈 삽입. 1420님께서 이분이 들어오시니 스튜디오가 급 환해졌어요. 아하, 그러면 뭐 한혜랑 저랑 있을 때는 어두웠단 얘기. 네. 약 한 시간을 방송했는데 많이 서운하다는 얘기. 네. 예. 우리 다른 문자를 좀 우리 이분 친구들이 누가 읽어볼까요? 네. 승헌 씨, 승헌 씨. 네. 네. 9365님이 1위할 실력이네요. 멋져요. 케이타 파이팅. 케이타 파이팅. 또 다른 문자 읽어주세요. 하나씩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리고 1939님이 어글리 칼군무 너무 멋있어요. 막내 박지윤님 댄싱 머신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268님 것도 읽어주세요. 네, 5268. 네. 그 문재현님 옹성훈님 닮았어요. 완전 배우상. 감사합니다. 약간 느낌이 있어 진짜 배우의 느낌이 있네요. 연기 생각도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저 원래 아역 배우를 했었어가지고. 네. 몇 살 때? 5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작품에 출연한 거 뭐 있습니까? 영화 해빙에 조진웅 선배님 아들 역으로 나왔었어요. 아, 해빙? 네. 와, 그랬구나. 잘생기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네. 중요한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0767. 컬투쇼 보러 오는 기차 안에서 무대를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입덕각입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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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8님. 노력의 결실이 보여지는 무대네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마르셨어요. 아하. 부모님의 마음으로. 진짜. 네. 아유, 이렇게 좀 춤추고 하려면 진짜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잘 먹어요? 네, 아, 네 너무 잘 먹고 다닙니다. 잘 먹고 다녀요? 네. 네. 아유, 이때는 숨만 쉬어도 막 살이 빠져요. 막.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하루에 몇 개씩 먹어도 그냥 살이 안 찌잖아. 네. 그죠. 아, 밤 얘기하니까 이 와중에 좀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7584님께서 젤리피쉬 회사 밥은 맛있나요? 저희가 회사 식당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배달 음식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서 좀 가격 제한이 없이 그냥 먹거나 그냥 올 시간은 뭐라고 안 해요? 네. 아, 가끔 이제 아, 좀 식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안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가 좋네요. 네. 아, 진짜. 예. 자, 박한빈 씨는 네. 예전에 이도현을 닮은 옐로우 나무로 네. 저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빈 씨 옆에서 보는데 배우 이도현 씨 되게
느낌이, 야, 느낌이 있어요. 어. 제가 학생 때 유튜브 컨텐츠 하나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입꼬리가 좀 많이 닮았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그러네. 입꼬리가 네, 좀 진짜. 느낌이 좀 있네. 네, 입꼬리가 좀 닮아서 그렇게 많이 닮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야. 이도현 씨 실제로 뵌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이도현 씨 군대 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알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어요. 군 생활 열심히 건강하게 하시고요. 아이돌 되기 전에 운동했던 멤버들이 있는데 누가 했을까요? 네, 저랑 이제 승헌이가 운동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윤서군하고 승헌군이. 뭐 했어요, 승헌군은? 저는 이제 축구는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고 배우긴 배웠는데 양궁은 좀 전문적으로. 양궁? 네. 양궁 선수였어요? 받았었습니다. 야. 어느 정도 실력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릴 적에 선생님, 코치님께서 되게 잘할 자세가 좋다, 잘할 것 같다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도대회 1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잘할 것 같다. 네, 잘할 것 같다. 자세가 좋다. 네, 맞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나중에 저 아육대나 이런 데 나가면 양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진짜 먹겠네요. 우리가. 그죠. 잘할 수 있죠. 금메달은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궁으로는 예, 다코스가 나타났어요. 승헌군. 우리 윤서군은 어떤 운동하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운동 관련된 직업을 하고 계셔서 되게 많은 종목을 해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아이스하키. 6년 동안 했었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하키 굉장히 정말 과격하고 그럼 그럼 이게 되게 뭐랄까 이 활기찬 운동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달리기도 빠르겠다 그러면. 달리기 정말 많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럼 또 역시 아육대 나가면 또 저 우리 지윤서 군이 또 1등.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키라도. 우리 문정현 씨도 농구를 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역 배우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아, 네, 농구는 약간 좀 네, 취미로 좀 했었습니다. 좀 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제가 키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많이 컸고 좀 날쌔서가지고 네, 그래서 잘 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삼성 리틀 썬더스 소속 농구 선수였다고. 네, 대회를 좀 나갔었습니다. 진짜? 야, 네.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지. 그러네. 그럼 뭐 여기서 농구 해본 문전 씨랑 그 해본 친구 있어요 혹시? 농구 같이 해본 사람? 농구 같이 같이 해봤어요. 네, 다 같이. 네, 다 같이. 네, 농구 다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은 좀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퇴화했더라고요. 많이 퇴화했어요. 퇴화? 잘 못하던데요? 퇴화. 댄스 퇴화. 박지훈이 못하던데요 그러면? 그래, 못하던데 퇴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운동에 퇴화는 처음 들어봤네. 네. 우리 이정현 씨는 연습생 되기 전에 이미 인별그램 팔로우가 8천여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인기가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좀 저희가 지금 팔로워들이 좀 머물러 있거든요. 태균이 보자고 좀 네. 올리는 비결이 좀 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 있긴 한데 한 가지 잘 생겨야 돼요. 야, 너 방송 잠깐만 이거. 야, 아니 방송 쓰지 마. 농담이고요. 쾌해요. 농담이고. 예. 그 많이 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로드 주기. 그치. 거기다가 잘생기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좀 좋게 해야겠죠. 착해가지고. 좋겠어요. 아닙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예. 방청객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5268님 아이돌을 좀 파본 짬으로 이정현님 진짜 딱 덕후몰이상. 덕후몰이상. 앞으로 인기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딱 여우상을 갖고 있네요. 여우상이요? 여우상 처음 들어보네요. 여우상. 이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딱이 왜 이렇게 많아요? 5268님 누구예요? 5268. 지금 부끄러워서 안. 감사합니다. 전문가신 것 같아. 전문가시구나.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앞줄에 계신 여자분. 예, 받아봐요. 네. 아니 저희가 문자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 느낌이 좀 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덕후몰이상으로 좀 느껴졌나요? 그냥 스트레이키즈 현진님 너무 닮으셔서 그 느낌. 네, 딱 건강입니다. 다른 아이돌은 누구를 파보셨나요? 네. 그렇게 인기 많은 아이돌을 파보진 않았는데. 말해주세요 편하게. 네. 제국의 아이들. 그 시절부터. 그 시절부터 쭉 판 거야 이렇게. 네. 제아의 누구였나요? 임시완. 그러면 그렇게 아이돌로 돼서 배우가 될 상은 누가 있을까요? 문정현님. 감사합니다. 야, 머뭇머뭇 거릴 법도 한데 바로 딱 집어주시네. 요즘에 빠져 있는 분은 누굽니까? 황치열님.
아, 좀 다른 결로 오셨구나. 아, 네네네네. 예, 우리의 컬처의 아이돌이니까. 예예예.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 우리 이정현 씨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정현 씨가 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오, 오, 배달 상품권. 배달 상품권. 이게 짱이죠? 대박. 좋은 거, 좋은 거. 오. 네. 대중문화 평론가님께 자, 방송놈들이 되게 멋진 정보를 입수했다는데요. 특별한 정보인데요. 네, 우리 문정현 씨에 관한 좀 사실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네. 태어나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진짜요? 이가 썩어본 적이 없다고. 어,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스무 살입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가 한 번도 썩어본 적이 없다고? 네네네. 평소에 좀 허언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 아닙니다. 와, 그럼 단 것도 안 먹고 그랬나? 이를 잘 닦나? 아, 단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이를 잘 닦는 거 건치인가 보구나 워낙에. 아, 네. 그 이제 건치로 제가 초등학생 때 상도 받았어가지고. 아, 건치로? 건치상? 네. 건치상 받은 사람 나 처음 봐. 제가 교정을 안 했는데 치열이 고르다고. 오. 네. 야, 정현 씨 바빴다 진짜 어릴 때. 야, 지금 치열이 상당히 고르다는 얘기할 때 아까 황철 씨 팬이 깜짝 놀랐어요. 놀랄만하죠. 아니 다른 분들도 우리 이정현 씨처럼 좀 TMI 자랑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모를 만한 거 있잖아요. 나 자랑할 만한 게 조금 있다. 나 건치상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한민 씨부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TMI요? 예 예. 뭐 TMI 아니더라도 난 이게 남들보다 좀 독특하고 좀 이게 좀 좋은 게 있다. 뭐 입꼬리가 예쁘다. 뭐 이런 거. 그 눈썹을 잘 움직여요. 오. 위에 이 눈썹. 네. 오. 양쪽을 따로. 네. 오 대박이다. 그러네. 잘 움직여. 파도처럼 이렇게. 네. 야 케이타는?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아 맞아요. 최대한 3일까지 쭉 네.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안 깨면? 안 네, 깨우면? 네. 화장실 빼고. 그러니까 중간에 깨긴 하지만 진짜 네. 3일을 누워서. 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바로 자기도 하고?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건 진짜 부러운 건데. 근데 3일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3일은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고요. 마법이 걸리지 않은 이상 3일 자기는 쉽지 않은데. 이정현 군. 이정현 네. 뭐가 있을까요? 저요? TMI. 저는 눈이 예쁩니다. 어. 저 눈이 약간 청량한 컨셉 할 때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리고 오케이. 섹시 컨셉 할 때도 잘 어울리고 와, 그런 맞아, 자신감이 맞아. 좋은 거야. 다양한 컨셉을 소화할 수 있는 좋아요. 그런 맞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쌍인가요? 쌍? 아, 저 속쌍이 약간 있어요. 아, 그래. 아, 속쌍이야. 와. 아니 지금 우리 방송국 분들께서 네. 안 돼요. 그건 다 아는 정보예요라고. 아, 다 아신다고요? 아. 네. 눈이 예쁜 건 다 아는 네. 거라고. 아, 그러면 제가 큐브 맞추기를 진짜 잘하고. 아, 큐브 맞추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내 큐브 대회가 열렸는데 네. 1등했어? 압도적인 차이로 제가 우승을. 이야. 몇 초 걸려요? 12초 정도. 와, 진짜 빠른 건데. 네. 빠른 건데. 가돌돌 우돌돌 그렇게 돌리는 거네. 어, 맞아요. 아. 이정현 군은 이제 큐브 맞추기. 유승헌 군은요? 저는 건치상은 아니지만 교과 우수상은 세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거네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야! 고등학교 때. 야, 쉽지 않은데. 야. 아,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원래 아이돌 아니었으면 목표로 했던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는 일단 서울권으로 오고 싶긴 했는데 네. 제가 승무원을 하고 싶었어 가지고 네. 공부도 이렇게 겸사겸사 같이 했었어. 스터디를 하고 있었구나. 네. 대박입니다. 이제 윤서 씨 가야 되는데 점점 좀 부담이 생기죠. 자, 지윤서. 네. 이게 저희 엠브분들, 저희 팬분들한테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쯤에 잠깐 그 모델을 좀 준비를 했어가지고. 오케이. 우리 패션분들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 패션위크도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좀 막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학원 내 이런 패션쇼 같은 것도 한번 열어서 네네. 몇백 분 앞에서 패션쇼도 한번 해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워킹 한번 가겠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저쪽에서 저기 저쪽에서부터 저희 보러 와. 저쪽으로 가세요. 보러 와. 저쪽에 가서 끝에 아니 끝에 가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앞으로. 네. 가는 거야? 자 출발. 야. 이야. 멋있다. 나온다 나온다. 도도해, 도도해, 나온다, 표정, 도도해. 야, 요거는 진짜 해볼 수 없어. 해봤어. 해봤어. 팀 안에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야.
야, 이제 워킹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문정현 갑니다. 아, 저요? 저 하나 더. 아, 저 뭐가 있을까요? 건치 하나 더. 하나 더. 아, 저는 언제 저도 그러면 건치랑 비슷한 걸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태어나서 코피가 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코를 파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 없습니다. 에이. 아, 우리 정현이 허언증 같은데. 아유, 진짜 없어요. 진짜 아, 없습니다. 진짜로? 네. 와.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네. 왜냐면은 아니 그 흐르지 않더라도 건조한 데서 자면은 왜 나올 만한데. 이게 약간 그렇지. 묻어 나올 만한데. 열심히 공부하면 한 번씩 푹 딱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난 적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박지우. 아, 지우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예예. 예. 저는 예예. 예예. 예. 저는 이 귀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귀가? 네. 약간 이렇게 약간 엘프 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 위에 귀. 오~ 아, 여기 귓바퀴가 위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네, 네. 귀 상부 부분이 네, 약간 이렇게 요정 귀처럼 네, 맞습니다. 어, 그러네. 그러네요. 그 뭐랄까? 마지막 치고 좀 약하니까 하나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돼. 진짜 별거 아닌 것도 괜찮아. 보조개 빨개졌다. 보조개 너무 귀여워. 보조개. 보조개요? 네, 저도 보조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웃는 보조개. 모습이 좀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 그러네. 진짜 보조개가 너무 귀엽다. 양쪽에. 아, 귀엽습니다. 저희가 TMI를 밝혀봤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30분 동안 우리 2분의 매력 속에 쭉 빠져봤는데, 자 문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8695님 문자 우리 리더인 케이타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8695님께서 보이즈 플래닛 보며 힐링했던 1인입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네요. 나빛나 노래처럼 다들 빛이 나네요. 앞으로도 활동들도 빛이 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문자를 감사합니다. 보면서 힐링을 했대. 자,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우리 승원 씨 한 말 네. 있나요? 네, 약간 아쉬워가지고 네네 좋아요. 오신 말씀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네. 학교기에마다 그 2시 탈출 컬투쇼 노래 들으면서 학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 진짜. 그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커서 이렇게 떡 나와 아이돌이 네. 돼갖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컬투쇼가 키운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 소름인 건 저 학생 때도 그게 있었다는 거. 네. 컬투쇼는 존재했다는 거. 야. 누가들은 뭐 조선시대부터 봤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